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톤앤테크 시간입니다. 퍼펙트 페어링.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법 많이 진행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월러스 오디오의 슬로우 멀티 텍스처 리버브와 패덤 멀티 펑션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어 올해도 괴물같은 이펙트들이 쏟아져 나왔죠.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출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페달들이 연주자들의 입과 페달보드 위에 오르내렸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리버브 콤비가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비교를 불허하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했던 슬로우와 패덤, 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톤앤테크에서는 각종 이펙터 페달 관련 SNS를 빼곡하게 채웠던 슬로우와 패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퍼펙트 페어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페달들을 만나봤었는데, 오늘 만나보는 이 페어링이 가장 현대적인 페어링이 아닌가 싶네요. 이 은총 씨께서는 이 패덤과 슬로우 이 두 페달이 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패덤의 등장이 참 센세이션 했었죠. 그 당시 때 이제 뭐 이 컴팩트 이제 리버브 페달,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딱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간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인데, 그걸 얻으려니 좀 더 위상위 모델로 갔었어야 됐고, 그렇다고 좀 이제 가격대를 좀 투자 안 해서 밑에 걸로 가려 했더니 기능이 많이 떨어졌었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거기를 뚫고 나와버린 거죠. 네네. 이 기능 저 기능 저 기능,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지도 않고 하지만 필요한 구성은 다 넣어주고 연주자의 필요한 그런 정말 간지러웠던 부분들은 되게 컴팩트한 거 이 페달 안에 담아내므로써, 심지어 이제 뭐 되게 심플하게 리버브를 쓰는 연주자부터 앰비언트 사운드를 이제 과하게 쓰는 연주자까지 다 풀 커버할 수 있게 나왔던 페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두 번째 버전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월러스 이 페달에 주목받았던 이제 이유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리버브의 스탠다드를 좀 다시 쓴 페달이 아니었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뭐 홀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뭐 스프링 리버브 이런 것들을 막 때려 넣은 리버브들은 실제로 사운드가 고만고만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쉬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리버브를 한 이펙트에 넣으면서 그 모든 리버브 사운드들이 독립적으로 출시됐던 리버브만큼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히트를 쳤던 이유였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합리적인 가격. 역시나 좋은 사운드, 요 정도의 사운드를 내려면 더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끌어내렸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기존의 공간계 이펙터들이 이런 기능들을 때려넣기 시작하면 사이즈가 커졌죠. 다루기도 불편했고, 그런 부분들을 사이즈를 줄이고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점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온 다양한 리버브들이 있었지만 이런 기준점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잘 만든 이펙터들도 한 번씩은 혼났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20만 원대 리버브 페달에서 이 월러스 오디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었던 페달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견제했던 게 JHS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JHS가 월러스 오디오 요 사이즈 때 공간계를 뭐 잠식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러스가 그냥 여기는 독식해버린 건 느낌이고요. 네. 그 JHS가 소리가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좀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덤을 그렇게 히트치고 나서 정말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또 다른 성향의 슬로우를 그렇습니다. 내면서 2안타석 홈런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덤, 아까 저희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면 리버브 페달 왜 두 개를 써야 돼? 근데 이 슬로우랑 패덤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들어보면
따로 혹은 같이 두 개를 반드시 올려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이 좀 다르죠. 많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닮은 듯 너무나 다른 이 이란성 쌍둥이 리버브를 독립적으로도 사용을 해보고 함께 사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최근에 출시된 슬로우를 먼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슬로우는 좀 소리가 좀 다크하죠? 좀 어둡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미리 잡아줬던 사운드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패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효과도 다르지만 음색 자체도 그죠. 차이가 있어요. 은총 씨께서 아까 짚어준 대로 패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고 슬로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다크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즘에 멀티 형식의 리버브 페달들이 나오잖아요. 그 한 대의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활용도를 더 높이면서도 하나의 가격을 짜리의 제품 가격에 두 개를 구입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슬로우랑 패덤에 딜레이를 한 번씩 한번 묻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슬로우
환상적이네요. 패덤을 좀 비슷한 세팅으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약간 하몬드 올겐 듣는 느낌도 들고요. 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패덤과 슬로를 같이 네. 한번 밟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합창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리버브를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만 쓰게 돼도 사운드가 이렇게 약간 뒤로 간다 말이죠. 뒤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물려서 사용을 했는데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놀랍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페달 관련 SNS에서 이 페달 두 개가 올라가 있는 사진을 맞습니다. 자주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가격적인 접근도 좋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리셋이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모드를 가지고 있는 뭐 리버브 공간계 페달이 아닌 이상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리버브 세팅을 좀 다르게 쓰고 싶은데 네네. 그거를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접근성도 좋고 톤도 다르니까 뭐 같이 물려 쓰기도 하고요. 뭐 다르게 뭐 가볍게 뭐 누가 들어도 이제 일반적인 리버브 정도라든가 아니면 되게 지금 우주적인 이런 사운드를 뭐 해놓고 물려 쓸 수도 있는 거고 참 이게 이 월러스 오디오 공간계 페달의 아주 최고 강점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모아온 노하우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뭐를 또 준비를 하고 있냐면 패덤과 ARP87을 섞은 듀얼 페달 이런 것들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의 공간계들이 이제 하나의 페달뿐만 아니라 이 투인원 페달로 해가지고 뭉쳐져서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자네요. 실제로 이 공간계 정말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
저렴하진 않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뭐 이거 워낙 나왔을 때 여러분도 관심도 많이 받으셨고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한 리버브 페달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리뷰를 하면서 너무 과하게 사운드를 잡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또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요즘 정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는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흘러넘쳐요. 막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페달 많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과한 것부터 정말 우리가 늘 평상시에 스탠다드하게 쓰는 것까지 월러스 오디오의 리버브 페달들은 그걸 해내고 있지 않나. 공간계는 그런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홀리했던 네, 시간이다라고 정말 생각이 홀리했어요.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다른 페달들 이렇게 멋있는 페어링이 가능한 페달들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